어? 로이스 촌장님? 오, 안녕한가. 자네 낚시만 하고 있다고. 젤로 오게나. 어제 2500km 대장정을 마치고 이번 금요일에 2년 만에 한국 간다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흉물스럽지. 그러게. 보통 12시인데 이게 시침도 안 맞네. 여기가 펠리콘 마을의 마을회관이네. 적어도 남은 게 이거지. 이거를 한때 마을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는데 이 항상 분주했고 말이야. 누가 여길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미스터 옥이 고치라는 소린 아니고 내가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이거 보기가 이거 보게나 수치스러워. 이 펠리컨 마을의 이 마을회가 누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 절대 미스터 옥 쳐다보는 건 아니야. 어? 요즘 젊은이들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스마트폰, TV 뭐 이런 거 보는 걸 더 선호해. 내가 하는 말도 참 이 늙은 바보 같고 말이야. 내 꼰대 뭐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사고방식이 탁 아메리카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 이 조자기업이 이 땅을 팔라고 나를 계속 괴롭히네. 여기에 이 물류창고를 세우겠다던데. 어? 펠리컨 마을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못 팔고 있단 말이야. 나 같은 늙은이 뭐 과거 영맹이나 봐 이거. 어쩌겠나. 누가 이 조자기업 멤버십 산다면 나는 그냥 이거 팔아버리겠네. 에휴. 이보게 안에 들어가 보자고. 아 왜 안에 들어가냐고? 아 이게 절대 미스터 옥 안에 들어가서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보자는 거야. 어 보는 데는 돈 안 들잖아. 자 따라오게. 에 문도 제대로 안 열리네. 어디 보자. 야는 더 생각보다 깨끗하지도 않고. 아니? 이건 뭐지? 빈센트랑 제스가 여기서 또 놀았나 보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이 허락만 집이 거의 다 쓰러질라 그래. 어? 아니 뭐라 했나? 아니 저 왼쪽 위에 사과가 움직이는데요? 옛날에 그 헤이 애플 헤이 그 어노잉 오렌지처럼 헤이 헤이 애플. 이게 무슨 왜 그런가? 이 어디 아픈가 자네? 아니 과사삭벌레인가 진짜? 뭔가 봤다고? 쥐가 오가도 여긴 놀라지 않는데 어? 아주 허름한장. 헤이 헤이 애플. 깜짝이야. 아니 미스터 자네 날 걱정하게 하는구만. 아, 안되겠네. 자네가 여길 고쳐야 되는 운명이랄까? 난 집에 갈 테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여기는 점심 먹고 살아야지. 자 자네 뭐 알아서 하고 여기서. 아 그냥 열어두겠네. 혹시 시간 남으면 뭐 고치란 소리는 아니야. 이렇게 허름한데 지라도 잡아주라는 소리지. 그러 내 맘 알지? 문은 열어두겠네. 키도 자네한테 맡기고 가고. 이상하다. 나중에 이 건물 다시 와봐야겠다. 바로 집에 가야지.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구찌 사러 왔습니다. 야 플렉스. 야 감사합니다. 신상이 바로 들어왔네요. 이 루이비통 만? 1167만원? 다이아로 저기 꾸민 건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부엉이가 매달려있어. 이 누구 집이지? 어? 안녕하세요. 뭐야 미스터 옥? 그래 다시 왔구만. 오랜만입니다. 어휴 할머님도 계시네. 저 우리 엄마가야 에블린 할머니. 다시 널 보다니 기쁘단다. 힘든 일 있거는 바로 할매에게 오렴. 예전에 저 기억이 새록새록 떴네. 밖에 야 농부맨. 잘 지내? 나
어부맨이야. 너 이마 말 조심해. 농구맨이라니. 알렉스 이 자식. 조심해. 아 까먹을 뻔했다. 오늘 팔굽혀펴기 하는 날이지. 팔굽혀펴기 할 때마다 매번 하나씩 더 늘리고 있어. 괜찮은 전략이지, 그지? 안 물어봤어. 안물 안궁이야 아주. TMI가 따로 없어. 자식 근손실들. 다음에 두고 보자. 여기 누구 집이었더라? 아 장모님. 장모님! 매일매일 그냥 똑같아. 내가 돈 많은 집에서만 태어났어도. 어? 저도.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처럼 열심히 낚시를 하면 굿즈도 사고. 일단 오늘 목표는 저기 뭐야 섬유유연 뭐 낚싯대? 그 1800이었나? 아 그럼 낚싯대가 얼마인 거야 도대체? 210만원짜리 낚싯대 일단 사야 되거든요? 210만원짜리 낚싯대 하나 사고. 어? 저 그 선생입니다. 계곡의 신선한 공기는 몸과 마음에 정말 좋지. 짧게 산책은 항상 활기를 북돋아 주더라. 어. 선생님 저랑 좀 취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그 섬유유연 낚싯대 사야 되니까 상했겠는데. 아 그러게 바닷소리 좋네. 십자멸치. 거의 뭐 포켓몬 그 뭐더라? 야거리? 아 퍼펙트를 해야 보라색을죠. 근데 이거는 퍼펙트보다 요거 못 참잖아. 저거 못 참지. 저건 잡아야 돼. 멸치 25인치 봐봐. 와 불의 작용. 이거 때 300골드 하나? 일단 갖고 있어. 이렇게 하고 박물관이 빨리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5시에 닫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박물관 봐봐. 6시? 지금 가자. 박물관 한번 들려서 이 석영 정도는 줍시다. 그 옛날에 우리가 기증 좀 많이 했긴 했거든요. 어? 안녕! 앗! 당신! 와! 어서오세요. 돌아오셨네요. 같이 예배전에서 놀아요. 그래 그래 고맙다. 안녕하세요. 저 팬이 가끔 땅을 파보면 신기한 물건 찾을 수도 있어요. 물에서도 마찬가지요. 한 번은 정말 오래된 도자기를 찾았어요. 건태에게 가져가 볼... 그걸 건태에게 가져갔네. 우리 한국의 저 진품명품에만 나와도. 야 1000년이 더 된 물건이면 이거 어마어마한데. 아이고 이걸 건태에게 하필이면. 잠깐만. 비었어. 최악이고. 소장품 중 단 한 조각도. 아니 건터 저요 저. 응? 아니 자네는 그 2년 전에 내 무언가 찾았나요? 보여주세요. 아 저 이런 거 찾았습니다. 이것은 놀랍군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지만 이게 제게 아닌걸요. 어... 저기 그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 달라고 할 건 아니죠? 그거는 쪼커도 안 그래요. 혹시 새로 발견한 유물이나 광석 기증하실 의향은 있나요? 우리 함께 획기적인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증한다면 제가 흥미로운 물품 사은품 몇 가지 드릴 수 있어요. 뭐 물티슈나 뭐 그런 거.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죠 제가 하라는 건 아니고 혹시 기증하기로 결심하신다면 프론트로 갖고 와주십시오. 어, 뭐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뭐 시험삼아 그 제가 불의 석영 같은 거 하나 찾았는데. 자 요거 그럼 뭘 주실 겁니까? 그냥 뭐 또 갖고 오시죠. 250골드? 50골드 해먹었네? 저 원래 300골드인데? 건터 너 이 녀석.
그러면은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안 만난 사람이 오 여기다 뭐 야 나만 빼고 아주 저 제가 왔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요? 아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만 빼고 다 몰랐을 몰라보게 저기 누구야? 앤디님 이게 누구야? 모두가 이야기하던 새 농부 아니야? 이 마침내 이사 왔나 보군. 아 반갑습니다. 난 여기서 수년간 폐허해본 농장에서 근무해왔어. 뭐 벌이는 많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야. 그 많은 땅을 할아버지로부터 공짜로 왔더니 다행인 줄 알고 있으라고 이 금수저녀석아.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너 아주 금수저야.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었나? 안녕 미스터 옥.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어서와. 크으, 레아 반가워. 얘는 말을 못 꺼내. 어 이거 제일 센 걸로 한 파인트 더 줘. 아 저 미스터 캣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살롱이야 거하게 대접해줄게. 뭐 비밀 살롱이 있나봐. 그러면 호감이라도 얻자. 옛 정을 생각해서 오늘 미스터 옥이 쏩니다. 야 이거 제대로 100만 번 고맙다 꼬마야. 야 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기 적시시고 많이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씨 안되겠어. 제가 좀 많이 어머니께 저기 신세 좀 지지 않을 거야. 뭐냐면 저 닭도 있고. 자 미스터 옥이 쏜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니 이게 단가? 또 술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봐 피에르? 이번 주 내내 열심히 일했어. 나한테 가방 하나 팔았지. 하루 종일 짠 생선 가지고 일하니 정말 목이 마르구만. 어? 그 자네가 갖고 있는 거 설마 그 맥주인가? 내가 그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목이 마르다는 소리지. 야 고맙네 아주. 어? 잘 젊은 사람이 아주. 그러면 정신 차려보니 왜 저한테 31골드밖에 안 남았죠? 뭐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됐어요. 아유 집구석에 꼬락서니까 말도 안 해. 제거해 일단. 제거하고 집 좀 치울까 일단. 와 아 DMZ야 공동경비구요 이게 진짜. 이제 돈 그만 벌고 집 좀 치울까요? 이거 이렇게 하서는 말도 안 되는데 그치? 집 좀 치우고 그리고 보라색도 빨리 얻어야 돼. 아 잠깐만 촌장님께 고맙다고 민들레 하나 놓고. 야 축하드립니다 디유디님 전역했다고. 빨리 뭐해 스타듀밸리 키워 전역했으면. 어? 저기 잘할 거 아니야 이제 땅 파는 거. 기가 막히게 아직 감각을 안 잃었을 때 빨리 스타듀밸리 켜. 일단 잠들고. 몇 개야? 오 이게 40골드나요? 452골드? 좋아요 6일째 아유 꼬마가 안녕. 아유 그래 자 씨가 두고 갈게. 어 야 이거 밥그릇에 제일 커서 들어가지도 않는다. 단지는가는 기가 막히게 단. 너무 크지? 평생 먹거리야 이게. 잠깐만, 일단은 오늘은 컬렉션 상자는 저기 왼쪽에 둡시다. 요쯤에? 전설이니까 노란색 상자로. 오늘은 요 제1구역 완전히 깔끔하게 하기. 도전. 이 통통통 거리는 게 의외의 소리가 좋단 말이지. 당사자는 죽을 맛이지만 거의 1구역 뭐 깨끗하게 정리했어. 체력이 떨어질 때쯤에는 송어스프 하나 먹으면 되니까. 확장 모드가 그냥 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사나 제가 지금 체감상에 느끼는 거는 대사가 많이 달라졌는데. 어 도토리다.
이 도토리가 있다면 이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이 핫브레이크도 뭐 좋지만 자유 시간 만한 게 없지. 야, 1구역 정리 끝. 어, 편지다. 야, 벚꽃이 휘날리는구만. 흩날려라. 편지는 누구 걸까? 미스터 옥에게. 우리 아가 잘 지내니? 떠난 후로 너무 보고 싶구나. 농경 생활이 네가 바라던 삶이길 바란다. 사랑하는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쿠키도 같이 보낸다. 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직촉 이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낚시할 때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데 자라. 자, 이쪽이 안 가져가면 제가 가져갑니다. 이거 조개 싫어하세요? 이거 맛있는 거? 조개도 사려 깊은 선물 고마워. 눈이 죽으셨는데? 뒤 쳐다보는 거 봐. 너 두고 보자.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저 아저씨는 나중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 자고 있는데 눈 딱 떴는데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서 조개를 들고 있는 저 아저씨. 어, 사료 깊은 선물 고마워. 여기 보답이야. 눈 딱 떴는데 그 위에 얼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센 아이 복수다. 참 이 동네 신기한 게 그 벚꽃나무가 없거든요. 보면 주변에 이제 그 벚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벚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뿌리는 거지. 특수효과처럼. 어디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것도 잉어인가? 97? 버그인가? 해외라 종강이 멀었습니다. 막 그런 소리 하잖아. 이제 어른분들이 보면은, 야, 그때가 좋은 거야. 시험 볼 수 있을 때가. 그 말 다 거짓말이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 올려놔. 단연코 말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제일 힘든 시기 맞습니다. 물론 직장인도 힘들긴 힘들거든. 어, 낚시의 신이다야. 뭘, 뭔데 벌써 1일차에 낚시의 신이 되냐? 벌써 100마리야. 희한하네. 별로 잡은 것 같지도 않는데. 오늘 잡은 고기만 해도 지금 100마리가 넘는다는 건데, 내일은 이거 딱 정해. 저는 이거 고기 잡기 시작하면 진짜 1000마리 뭐 하루 종일 잡거든요. 이거 목표를 정하고 해야 돼. 내일은 일단 옷 바꿔. 주황색 후드티 이거 좀 버려. 지금 설정으로 따지자면 이게 방송 은퇴하고 여기 온 건데 30년째 저것만 입었다는 건데 주황색 후드티 저거 좀 버리고. 잉어 127인치 이것도 난리 났네. 이거 30자 될 것 같은데. 서해안 보령 오연도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5m짜리거든요? 그럼 이 밍크고래의 3.2니까 0.6고래? 0.6상어? 산신령님을 잡았네. 웬만한 큰 거는 이제 총속, 보통은 작살을 사용하죠. 그 참치잡이 보시면 참치도 저기 한 어부당 하루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야이씨, 눈동자기 76인치. 오늘 전설 3개 잡았다. 민물은 전설 작업 끝난 것 같다. 이거 자러 가자 이제. 12시 40분 달려. 사람들하고 오늘 다 인사했으니까. 야, 가을 수확제가 너무 기대되는데. 청어는 뭐 여기 들어있고. 일로 와봐. 장군을 포기한 대령 같은 느낌이래. 자, 넣고. 쿠키는 이게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고. 이거 세이브는 어떻게 하지 근데? 아이고, 꼬마가 춥겠다 야. 그래, 추워. 어? 아, 꼬마가 불 피워주다가. 레벨 5!
5. 생선의 가치가 25% 증가합니다. 개잡이 통발을 제작하는데 드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야, 우리는 어부지. 오 마이 갓. 와우. 이게 어부다. 너무 많이 얻었는데? 오 마이 갓.